채광이 좋지는 않은데, 일단은 반지하라서 채광이 좋지는 않은데, 여기 환풍기가 돌아가서 일반 반지하보다 좀 습하거나 그런 건 덜할 거예요. 뭐 환기 부분에서 창도 양차형이고, 무엇보다 건물이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고, 그러니까 책상 필요 없는 분들한테는 수납 공간이 되게 많아요. 연식도 좋고, 그래서 여기를 제가 지상층은 천에 50으로 계약을 해서 천에 40으로 반지하를 뺀다 했는데, 지금 천에 35까지 관리비 따로 6만원 하면은, 이 정도면 반지하여도 갈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왔네요, 일단. 나와주세요. 아니. 치수세게 나와달라는 거예요. 5m 35. 아니, 들어오셔도 돼요. 그 치수 거기 질려고 해서 나와달라는 거랑. 2m 87. 5m 35. 그래서 여기가 채광이 조금 막 엄청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게 지금 방이 비어있는지가 좀 오래됐어요. 한 달은 넘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보여줬거든요. 그러나 이제 지금 처음 보는 건데, 저 환풍기를 돌리지도 않았고, 지금 한두 달이 됐는데도, 뭐 저거는 이제 전에 살던 사람 때문에 지저분한 거고, 뭐 곰팡이나 그런 거는 없잖아요. 벽지를 안 갈았는데. 그러니까는 뭐 특별한 그거 없는 이상 뭐 곰팡이가 생기거나 그럴 연식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분리형에 화장실도 되게 깔끔하고. 만약에 도배를 새로 했다면, 아, 곰팡이가 생겨서 새로 할 수도 있으니까 의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보면 도배를 안한 상태니까 좋죠.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한쪽 벽면에 옷장으로만 돼 있는 집들이 많이 없어요. 있어도 작아요, 집들. 근데 여기는